지난달 20일 미국 하와이에서 세상을 떠난 고 김진아 씨의 장례가 한국에서도 치러졌습니다. 고인의 빈소에는 유가족과 지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미국 하와이에서 세상을 떠난 고 김진아의 빈소가 8월 29일 한국에 차려졌습니다. 고인의 빈소에는 고인의 동생이자 배우인 김진근이 조문객을 맡고 있었고 그의 아내 정혜연 역시 고인의 곁을 지켰는데요. 제부인 개그맨 최병서도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고인의 이모부인 중견 배우 이덕화가 빈소를 찾아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고요. 최명길, 김성령, 민혜경도 고인을 잃은 슬픔을 나눴는데요. 세 사람은 고인과 봉사모임 예인을 만들어 활동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성령은 눈가가 붉게 물들도록 눈물을 보여 보는 이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는데요. 오랜 기간 암으로 투병해온 고인은 현지 시각으로 8월 20일 미국 하와이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앞서 고 김진아의 장례식은 미국에서 치러졌으며 시신은 미국에서 화장된 채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8월 28일 동생 김진근이 누나의 유골함을 들고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83년 영화 다른 시간 다른 장소로 연예계에 데뷔한 고 김진아는 이후 영화 수렁에서 건진 내 딸, 밤의 열기 속으로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하며 80년대 대표 섹시스타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여느 여배우보다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고인이었기에 동생 김진근의 아내인 정혜연은 SNS에 화려했던 진아 언니, 예쁘고 아름답게 보내드리려 한다며 부의금 대신 근조허한만 받겠다고 의사를 표했고요. 고인의 빈소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근조화환이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고인의 안타까운 소식에 네티즌들은 김진아 소식 안타깝다, 편히 잠들길 바란다, 팬들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애도의 뜻을 보였습니다. 80년대를 대표하는 스타로 팬들을 웃고 울게 한 배우 김진아. 비록 그녀는 떠났지만 고인이 함께한 많은 작품들은 팬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